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따르르하게 불어오는데요. 정말 영원히 불감할 것 같던 이번 여름도 시간이 흘러가니 끝이 보이네요. 자, 이 푹푹 치는 여름에서 찬바람 부는 가을로 접어드는 이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요, 특히 면역에 더 신경 써야 되죠. 자, 오늘은 이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 성분들을 알아볼게요. 환절기가 되면 왜 면역력이 떨어질까요? 바로 이 급격하게 변하는 기온과 습도 때문입니다. 우리 몸은요, 항상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이 중요한데요. 이렇게 덥고 습하던 기후가 서늘하고 건조하게 확 바뀌어버리면 이 외부 변화로부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. 그래서 체력 저하도 더 쉽게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집니다. 자, 이런 변화가 우리의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면 낮아진 기온 자체도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 기온이 낮아지면 심혈관 질환과 더불어 면역 질환들의 발생도 높아지는데요. 실제로 이 한 연구에 따르면요, 일교차가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 질환인 천식 발생률이 1.1%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. 이 가을철 환절기에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의 면역을 지켜야겠는데요.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이 일교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가습기 꺼내셔야겠죠? 자, 이 건조해지는 실내 습도를 적정 습도로 맞춰줘야 이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. 또 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필요하다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영양제 성분 첫 번째는 아연과 비타민 D입니다. 자, 면역계의 3대 장이라고 하면요, 가장 기본 영양소로 꼽히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, 아연, 비타민 D죠. 이 체내 각종 대사 반응에 관여해서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도움이 되는 아연은요,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라는 이 기능성 내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. 비타민 D 역시도 면역 조절에 필수적인데요. 이 면역 세포들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. 그 특히 일조량이 줄어드는 환절기에는요, 이 비타민 D 영양제를 슬슬 더 챙기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죠. 두 번째,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관유. 좀 생소한 성분이시죠? 상어관유라니. 네, 실제로 북유럽인들은요, 예로부터 염증이나 감염병을 예방하고 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요, 이 상어의 간으로부터 얻어진 기름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죠. 바로 이 상어 간유 속 알콕시글리세롤 성분 때문인데요. 이 알콕시글리세롤은 생체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질, 그러니까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. 그래서 인간에서는요, 골수, 비장, 간 등에 주로 있는 성분인데, 자, 이런 알콕시글리세롤은 골수에서 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의 생성을 촉진하는 조혈작용과 함께 이 T세포나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을 활성화하거나 과도한 면역반응을 조절해주는 이 면역조절작용, 또 유명한 것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 항암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식약처에서도요,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라는 이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. 환절기 헤르페스 감염이나 구내염 등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, 또 면역력 증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세 번째는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. 이 프로폴리스 성분은 먹는 캡슐이나 알약의 형태, 그리고 이 뿌리는 스프레이 혹은 스포이드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팅처 제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요. 이 프로폴리스는 강력한 항산화, 항염증 작용과 함께요,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능도 갖고 있죠. 따라서 이 전체적인 면역 증가와 함께 평소 염증성 증상들이 자주 나타났거나 이 항노화 등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프로폴리스를 주목해 보셔도 좋겠네요. 자, 하지만 이 간혹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요, 이 프로폴리스 성분에도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처음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먼저 소량 사용하셔서 알레르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쓰시는 것이 좋겠죠. 자, 그 외에도 베타글루칸, 또 비타민C 등의 항산화제, 뭐 인삼, 초유 등등 다양한 성분들이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성분은 없습니다. 나에게 가장 맞는 성분이 있을 뿐이죠. 자, 그래서 항상 이 약사님 등의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
내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나에게 가장 맞는 영양성분을 추천받아 보세요.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